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답안을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배경 이미지에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석이 모양의 패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짐작되는 모양들이 있으시죠? 펜틀로 그린 게 아니고 패널에, 툴 패널에 도형들을 결합해서 만든 형태입니다. 자, 타원 형태도 보이실 거고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일 거예요. 네, 더하거나 빼서 패스 형태를 만들고 저장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쪽 이미지에 클리핑 마스크 적용해서 배치할 겁니다. 자, 모양 도구를 사용해서 모양을 그리고 효과를 줄 텐데요. 두 개의 모양이 보여지죠? 자, 이중 하나는 복제해서 변형하는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자 효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N을 눌러서, 자, 1번 문제의 크기는 위스 400. 단위는 픽셀 맞춰 주셔야죠. 하이트 500.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OK를 눌러서 작업 이미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R 눌러서 화면처럼 눈금자 보기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정확한 배치를 위해서 우리는 격자 보기를 할 겁니다. 컨트롤 다운표를 눌러줄 겁니다. 자, 격자 보기에 대한 설정은요. 에딧 메뉴에 프리퍼런스. 가이드, 콤마, 그리드 앤 슬라이스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우리 예제는요, 그리드라인 에브리를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하고 세부는 1로 설정해서 구별되는 색상을 지정한 후에 화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1급-1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후에 자, 여기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리 호리젠탈로 뒤집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완성 형태에도 그리드와 가이드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동 도구를 사용해서 격자를 참고해서요, 여러분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중인 원본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임의의 경로에 저장을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완성된 후에 저장 규칙, 두 가지 규칙에 의해서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임시 폴더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파일 이름 준수하셔서 포토샵 포맷으로 먼저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필터는요, 아티스틱의 페인트 덥스입니다. 자,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한 후에도 반드시 Ctrl S를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패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 주석이 모양의 패스를 만들 거예요.
자, 작업 편의상 레이어 1번에 눈 아이콘은 꺼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심에 세로 안내선을 표시했습니다. 컨트롤 R 해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X좌표는 한157픽셀 정도의 위치에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네, 이 안내선을 축으로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고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타원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툴 패널에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마셔야 될 거는 쉐이프인지 확인하신 후에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자, 동일한 레이어의 모양을 추가하고 빼고 작업 진행할 텐데요. 이때 옵션 바에서 Combine Shape과 Subtract Front Shape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로 병합하기 위해서 Merge Shape Component를 사용할 겁니다. 자, 우선 타원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뭐 구별되는 색상으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러분 트랙 하실 때 Alt 눌러주게 되면은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작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 작업 익숙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위치는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위치 수정하는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먼저 여기 윗부분 먼저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연속해서 그리겠다 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레이어가 계속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유는요, 옵션 바에 New 레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자, 언두 하고요. 그린 다음에 하나의 레이어에서 겹쳐서 그리고 빼고 하실 때는 이 옵션 바의 패스의 설정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Combine Shape 클릭합니다. 자,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표시 나와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엘립스 1. 처음에 그려준 모양의 이름으로 레이어의 이름도 붙여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리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펜툴 보시면은요,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고 해서 곡선의 고정점에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게 핸들을 없애서 변형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엔터를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게 되면 선택된 고정점은 사라지고 패스의 윤곽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제 사각형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점이 보이지 않을 때 사각형으로 자, 큰 타원의 아래 부분을 빼줄 겁니다. Subtract Front Shape 클릭합니다. 십자 포인터 옆에 마이너스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때 드래그해서 화면에서 가려주고자 하는 곳을 드래그합니다. 하단, 타원의 하단을 완전히 덮도록 드래그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단에 이 Pass Operations, 패스 작업에 대한 설정을 여러분이 이 명령대로 바꿔주시려면 엔터를 눌러서 자, 화면에 패스에 선택을 한번 풀었다가 다시 한번 클릭해서 패스를 켜주는 작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편리할 겁니다. 자, 이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Bounded Rectangle 툴을 선택합니다. Radius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입니다. 15픽셀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형태가 나오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Combine Shape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하단까지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색깔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키 누르고
자, 그려진 쉐입들을 선택한 후에 옵션 바에 얼라인의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을 해주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셔서 미세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배경 클릭하고요. 자, 가장 최근에 그린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줍니다. 트랜스폼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워프. 뒤틀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패스의 핸들을 조정해서 여러분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합니다. 네. 자, 곡선 부분 조정하실 때이 워프 사용 많이 합니다. 자, 엔터를 눌러서 명령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왼쪽에 드래그해서 그려주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는 콤바인 쉐입입니다. 그려지는 모양이 색깔이 채워진 상태로 나와줘야 되는 상태죠. 네. 손잡이 그릴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바로 변형 상태로 전환을 하고요.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손잡이의 기울기에 맞게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눌러서 완료를 해주십시오. 자, 저장은 수시로 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단에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우스 10픽셀로 바꾸고요.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그려주실 거고요. 크기를 조금 조정할게요. 엔터를 두번 눌러서 고정점을 선택을 풀고 다시 한번 눌러서 패스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타원을 선택하고요. 컴바인 쉐입일 때 여기에 타원 형태를 겹치도록 그려서 하단의 모양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중앙에 쉐입을 선택하고요.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가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네, 이 부분은요. 원으로 뚫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엘립스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서 패스의 윤곽이 살아나게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Subtract Front Shape 클릭한 후에 자, 오른쪽 아래 타원 형태를 그려주시고요. 네. 자, 이렇게 중앙이 뚫려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컨트롤 T 누르시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엔터 다시 눌러서 패스의 고정점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요.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네, 하단에 드래그해서 모양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난 상태에서는 이렇게 고정점들이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엔터 한번 누르고 다시 한번 엔터 누르면 고정점은 안 보이고 패스의 윤곽만 보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옵션 바에 패스 작업의 설정을 바꿔주시면 우리 출력 결과와 동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는 자꾸 더해야 되는데 빠지고요. 빠져야 되는데 더해집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은 엔터를 두번 눌러서 고정점 풀고 다시 한번 눌러서
햇새 윤곽만 보여지는 상태로 전환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패스 작업을 하고 나서는요, 이 패스 컨트롤 키 눌러서 패스 셀렉션 툴일 때 언제든지 여러분 선택해서요, 모양을 편집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출력 형태와 가깝게 모양 편집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렬도 맞춰 주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한번 누르고 고정점 선택 풀고 다시 엔터 눌러서 패스를 살려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 툴을 사용해서 쉐이프일 때 컴바인 쉐이프로 주석이 오른쪽 상단에 삼각형 모양으로 형태를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펜 툴로 클릭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여러분 반듯하게 패스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처음 찍었던 점과 맥락에 클릭해서 완성된 패스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가 이렇게 윤곽이 활성이 됐을 때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하나의 패스로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패스 패널도요, 제가 언두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어때요? 겹쳐진 쉐입의 모양들이 다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하나의 모양으로 병합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패스의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세이브 패스가 나오면 여기에 주석이 뭐야? 제시된 패스의 이름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저기 하단에 생긴 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드요. 오셔서요. 자, 지금은 이 상태는 쉐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구별하시면 뭐 레이어의 이름은 뭐 무방하겠지만, 자, 작업의 편의성상 제가 패스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쉐이프를 일반 레이어로 전환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레스터라이즈 레이어를 하게 되면 일반 레이어로 변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모양 도구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레스터라이즈 레이어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점 주의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클릭하고요. 5픽셀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로 필 타입을 지정한 후에 왼쪽 컬러 스톱은 F90을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은 090을 입력해서 그라디언트로 완성해 주시고, 컬러의 방향을 고려하셔서 리니어, 앵글, 0도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너 섀도우 글자를 클릭해서 안쪽 그림자, 내부 그림자 효과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이때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셔야죠. 네, 1급-2번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A,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중인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지금 패스 선택이 되어 있어요. 엔터 눌러서 패스의 선택을 풀어주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는 주석이 모양의 패스가 있는 레이어 바로 위쪽에 레이어 2로 소스 1급-2 이미지가 배치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바로 위쪽에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경계선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 아래 밑줄 그어진 패스에 면색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를 잘라 보여준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잘라진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완성 형태 보면서 위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 툴, 무브 툴 선택할 거고요. 자, 이미지 선택됐을 때 크기를 조정할 겁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모서리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요.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네, 위치,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클리핑 마스크까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용된 소스는 닫도록 하겠습니다. 1급-3 소스를 열고요. 자, 중앙에 당근 주스 컵과 당근 모양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선택을요, 퀵 셀렉션 도구를 사용해서 브러쉬 크기는 대괄호 왼쪽, 오른쪽 눌러 가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캡슬락 키가 눌러져 있으면 브러쉬 크기 반영된 게안 보이니까 자, 동그란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캡슬락에 불을 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정교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에 브러쉬 크기 줄이시고요. 자, 그리듯이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때 선택 영역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죠. 자, 이 부분은 옵션 바에서 여러분, 분 옆에 마이너스 표시, Subtract from Selec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자, 작업 중일 때는 Alt키를 눌러주시면, 자,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네. Alt 누른 채로 선택해서 제외될 부분에 드래그 하셔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때 브러쉬의 크기도 중요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정교하게 선택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은요, 시간을 좀 들여서 진행을 하시는데요. 네. 자, 다른 도구에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폴리거널 라소 툴을 선택해서 선택 영역을 추가해서 할 텐데요. 자, 위쪽에 Add to Selection인 걸 확인한 후에 자, 여기에서 깔끔하게 선택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각형 형태로 클릭해서 선택 범위를 깔끔하게 지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네,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크기가 안 맞죠? 컨트롤 T를 눌러서요. 자, 쉬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시고요.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 아이콘을 꺼놓은 아래 레이어 1번에 눈 아이콘을 다시 켜서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에 눈 아이콘 클릭해서 가시성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미지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누르시고 드랍 섀도우 선택해서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냐면 쉐이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모양과 자, 이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찾아서 해당되는 컬러로 그려주고 변형하고 효과 주시면 되겠죠. 자,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자, 이때 옵션에서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컬러는 휠 컬러는 제시된 컬러, 스트로크 컬러는 보시면 노 컬러 해서 색상 없음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활용하시는 게더 편리하실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확장해서 찾아 들어와야죠. Legacy, Shape and More. 자, All Legacy, Default Shape. 확장하신 후에 네이처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나뭇잎 모양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그리실 때는 드래그할 때 Shift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Ctrl T를 해서 바로 변형 상태를 전환하고,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 위치, 회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 와서 이 색상 확인하고요. 보시면 6자리 009933이죠. 반복 두 개씩 되고 있어요. 093만 입력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복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색상 바꿔주시고요. FX 클릭한 후에, 자, 여기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 효과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너 베벨 업 지정하시고, 사이즈는 5를 설정해서 OK를 눌러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결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그린 후에 뭐 이동하시고 Ctrl T 눌러서 크기 배치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흰색입니다. 흰색 FFF 입력하지 않아도 컬러 피커에 큰 정사각형의 왼쪽 모서리 클릭하시면 흰색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모양이 반복될 땐 새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Ctrl J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Ctrl T를 눌러서 바로 변형 상태로 전환을 하시고요. 자, 이동하면서 크기 그리고 배치도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색상은요, 교재 참조하셔서요, 정확한 색상,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고, 샵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모양 레이어의 생성도 끝났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글자를 입력할 때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합니다. 자, 지금 제시 조건은 도듬 45 포인트 글자 크기, 그리고 한글일 때는 여러분 여기에 엔티알리어싱 설정을 스트롱으로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굵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해서, 자, 완성형 텍스트가 나오면 글자를 입력하고, 여러분 옵션은 미리 설정하고 글자 입력하셔도 되고요. 입력한 후에는 모든 글자를 마우스 따다닥 세번 빠르게 클릭해서 선택한 후에 위에 옵션에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워프 텍스트 클릭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어떤 효과예요? 라이즈 상승인데 기존에 있는 값은 밴드가 플러스 50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화 상자 열려 있을 때 화면에 마우스 가져가서 위치 지정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에 시험지에서 지정한
효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이픽셀 적용할 거고요. 단일 칼라입니다. 필 칼라는 필 타입은 컬러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 부분은요. 글자의 면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 클릭합니다. 먼저 적용한 그라디언트가 있을 땐 편집해 주시면 돼요. 컬러 스톱은요. 추가하는 건 클릭하고 삭제할 때는요. 아래로 끌어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영문 입력 모드로 바꾸시고요. FF0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F33 정을 해주시고요. 자, 중간 값은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로케이션 나옵니다. 50 설정하시면 양쪽 컬러가 정확하게 이 중간의 위치에서 정확하게 믹싱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리니어 색상 방향 보시고요. 여기 앵글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답안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Ctrl S를 누르게 되면 이미 경로에 저장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자, 작업이 완료되면 안내선과 격자를 각각 가려줍니다. Ctrl 세미콜론, Ctrl 다운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먼저 JPEG으로 저장합니다. 파일에서 Save As 클릭하셔서 대피식 문서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GTK 폴더. 자, 시험장에서도 여러분 GTK 폴더 찾아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개별적으로 연습하실 때도 대피식 문서 GTK 폴더 생성한 후에 여기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JPEG으로 설정하고 저장 눌러줍니다. JPEG은 저장 옵션이 있습니다. 네, 퀄리티를 8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시고요. 위서 하이트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400을 40으로 입력하면 알아서 아래쪽은 50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0분의 1 사이즈로 줄여서 다시 한번 파일에서 Save As를 클릭하고요. 자, 어디에 저장한다고요?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후에는 파일 닫아주시면 완료가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2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2번 문제의 핵심은요. 그림 효과에 필터와 색상 보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쉐입은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쉐입 툴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모양을 복제 변형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하나 적용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2번 문제의 크기는요, 단위는 픽셀로 지정을 하시고요, Width 400, Height 500.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하고 새 도큐멘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K 누르셔서 환경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가이드, 콤마 그리드 앤 슬라이스를 보시고요. 여기에 그리드 격자 간격을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되도록 할 거고요.
세부는 1로 설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색상은 구별되는 밝은색 컬러로 여러분이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격자 보기를 하겠습니다. 자, 뷰면 위에 쇼의 그리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축키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사용되는 소스는요, 1급-4번, 5번, 6번을 사용해서 완성된 결과물을 다음과 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나란히 배치해 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급-4 이미지를 Ctrl A 전체 선택 Ctrl C 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고요.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변형하겠습니다. Ctrl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풀리 허리젠탈로 뒤집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를 조정해야 되겠죠? Shift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드를 같이 켜놓고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요, 여러분, 임의 장소에 여러분이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본은 이렇게 저장을 할 거고요. 답안 파일은 정해진 경로에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폴더 안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임시 폴더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명은요. 여러분이 접수하신 수험 번호를 입력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은 수시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이제 필터를 적용해 보죠.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거의 모든 필터가 나옵니다. 거의라고 했어요. 다른 필터도 간혹 나오기도 해요. 자, 이 필터 그룹에서 여러분이 적용할 필터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크로스 해치 그물른 효과입니다. 브러쉬 스트록스에 있습니다. 그물른 효과 적용하시고요. 오른쪽 옵션은 거의 기본 값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출력 결과물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색상 보정을 진행할 텐데, 1급-5 이미지를 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급-5 이미지에서 색상 보정할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가실 텐데요. 자, 최근 경향은 색상 보정을 두 가지로 접근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큰 컵의 이미지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제공된 소스에 따라서 선택 도구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퀵 셀렉션 도구 사용해서 선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과 경계가 뚜렷하게 되어 있는 이미지는 퀵 셀렉션 도구를 사용해서 드래그해서 색칠하듯이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옵션에서는 선택하고 나면 Add to Selection 선택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품 모양의 크기, 품 모양과 크기는요, 대괄호 오른쪽, 왼쪽,
누르셔서 점증적으로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캡슐락이 켜져 있으면 붓의 크기가 표시되는 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캡슐락을 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선택 과정이 끝났으면 컨트롤 C를 하고요. 작업 화면으로 가져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쉬프트를 누른 채 크기를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크기 조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점 밖에 드랙에서 회전이 가능하다는 건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해야겠죠.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시면 드랍 섀도우가 있습니다. 네. 그림자 효과에 오페스트 75, 앵글 90도,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와 크기는 5를 각각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보정을 할 텐데 보라색 계열로 보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요. 퀵 셀렉션 도구를 사용해서 클릭했더니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요. 직접적인 보정은 이미지 어저스트먼트의 휴 세츄레이션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조정 레이어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원본이 직접 변하지 않고 조정 레이어로 인해서 원하는 색상 보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편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자, 패널이 열렸습니다. 자, 컬러라이즈 색상화를 체크한 후에 자, 보라색 계열이 되도록 색상을 보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라고 하는 것은요, 색상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세츄레이션은요, 채도에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네, 먼저 휴 값을 조정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계열을 설정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조정하시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네, 320, 휴는 320, 세츄레이션은 70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자, 언제든지 이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생긴 조정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프로퍼티스에서 여러분이 색상과 채도, 명도를 자유롭게 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장 수실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작은 컵 이미지를 선택해서 가져온 후에 여기에도 보정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O 이미지, 자, 컨트롤 D에서 선택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퀵 셀렉션 도구 사용해서 선택을 해줄 거고요. 선택 영역의 범위에 따라서 브러쉬 크기도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로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위치도 조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적용된 값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앙에 색상을 연두색 계열로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거의 원형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 엘리프티컬 마케 툴을 사용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 포인터를 중앙에 놓고 Alt 누르면서 자,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도 가능합니다. 물론 선택한 이후에 마우스를 선택 영역 안에 넣고 자, 이렇게 이동해서 조정도 가능하십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 조정 레이어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네 번째 아이콘 누르셔서 Hue Saturation 클릭합니다. 자, 색상화,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체크하지 않게 되면 색상 부분을 조정했을 때 굉장히 채도 부분이 거슬리게 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연두색 계열이니까 여기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네. 교재와 같은 수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도 값까지 같이 적정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색상 보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1급-6 이미지를 오픈을 하고요. 여기에서 접시 모양 자체를 선택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은요, 원형이죠? 그죠? 네. 이때도 중앙에 십자 포인터 놓으시고요. Alt 누르면서 자, 정원에 가깝다 그러면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택 범위를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자, Ctrl R 누르셔서요.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하시고요. 이곳으로부터 드래그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Ctrl C 누르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원본하고 비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Ctrl T 누르시고요. 크기 바꿔주셔야죠. 네. 이때 종횡비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Shift는 끝까지 누른 채 이동,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엔터 누르거나 안쪽 더블 클릭하시면 변형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선택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Ctrl C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크기 배치, 회전, 조정하셔야겠죠. 때론 뒤집기 명령을 적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겠습니다. 안쪽 그림자, 내부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교재 설정값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에 대한 편집은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쉐이프를 그려야 됩니다. 모양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로 선택을 하시고요. 자, 해당되는 형태를 찾아가야겠죠? 자, 이때 옵션 바에서 여러분,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레이어에 색깔이 채워지면서 그려지는 거는 쉐이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로 꽃 모양 프레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거시 쉐입 앤모 확장한 후에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확장한 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꽃 모양은요. 이 쉐입스를 확장하고 보시면 여기에 꽃 모양 프레임이 있습니다. 플라워 원 프레임 예, 선택하시고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Ctrl T를 이용해서 크기, 위치 다시 한번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은요, 그리신 후에는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제시된 컬러는 FF9900인데요. 자, 동일한 한 자리는 다들, 생략하시고요. F90만 지정하셔도 색깔은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드랍 섀도우 적용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종전의 설정 유지하고, OK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면서 진행하십시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쉐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를 확장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모양에 해당되는 여기 있죠? 네, 플라워 4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십시오. 제가 하는 동안 Shift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셨고요. 지금 레이어 그려진 순서 때문에 어때요?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단축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뒤로 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보내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드래그를 통해서 어때요? 뒤로 가져가기도 가능하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뒤로 보내기, 위로, 아래로 이동하시면서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어에 이펙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의 이펙트는요, 아우터 그로우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외부 광선 효과, 아우터 그로우 클릭합니다. 스프레드는 0을 하고요, 사이즈는 5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여러분 최종 출력 형태 보시면서 이 정도의 값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색상은요, 화이트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GTQ 포토샵 1급의 이번 문제에는 쉐입이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쉐이프 툴로 그린 모양 중에 하나는요, 복제해서 변형하는 명령이 적용됩니다. 자, 컨트롤 J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컨트롤 J 명령어는요, 레이어의 New를 클릭했을 때, Shape Layer Via Copy 단축키입니다. 현재 선택된 레이어를 그대로 속성을 복제해주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요, 해당 레이어 뒤쪽에 이름이 Copy라고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trl T를 해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전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네. 크기 회전 조정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색상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제시된 컬러는요,
SE9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효과를 주면 되겠네요. 호리젠탈 타입들을 선택합니다. 시간 관계상 원본에서 문자 복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폰트 에리얼 레귤러 40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상은 뭐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네, 배치 맞춰 주시고요. 자, 글자를 왜곡을 해야 되겠어요. 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곡된 형태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은요, 아크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자, 기본 값은 허리젠탈 밴드가 50%입니다. 자, 위로 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래로 휘어져 있죠. 마이너스 값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 정도의 차이는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대화 상자가 띄어진 상태에서 여러분이 마우스를 대화 상자 너머로 작업창으로 가져가서 얼마든지 글자의 위치는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서 완료를 하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줍니다. 먼저 스트로크를 적용하겠습니다. 테두리 획 부분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크기는 2픽셀을 적용할 거고요. 단일 칼라 336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글자를 클릭합니다. 자, 오른쪽 설정에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설정하겠습니다.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셔서 제시된 칼라 F0, F를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 그라디언트 추가하실 때 만약에 없다 그러면 빈 곳을 클릭하시면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9CF. 자, 그리고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9F3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두 칼라 사이의 중간 값의 위치입니다. 자, 컬러 스탑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렇게 가운데 컬러 스탑 값에 가깝게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를 눌러서 색상 편집을 완료하시고요. 자, 리니어 상태일 때 컬러의 방향은요, 지금 앵글로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자, 0도일 때는 왼쪽 칼라에서 오른쪽 칼라까지가 글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간과하시면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색상이 좌우 색상이 작업창에서 좌우로 적용되는지 상하로 적용되는지 여러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이 앵글도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요. 컨트롤 S를 누르고요.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자, 이제 파일 저장 규칙이 있죠. JPEG과 PSD로 저장을 각각 하셔야 됩니다. 일단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편집 중인 파일 최종적으로 세이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격자 가리기를 해 주십시오. 네. 뷰 메뉴에 여러분 쇼 보시면 그리드 있죠? 컨트롤 누르고 다운표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세이브 에지를 통해서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매피시 문서에 시험장에선 여러분 GTQ 폴더에 저장을 해야지 답안 전송이 됩니다. 경로 확인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자, 파일 형식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뭘로 저장하나요? JPEG. 저장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이때 JPEG은요, 옵션이 있습니다. 퀄리티를 조정해서 파일의 용량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이 퀄리티의 파일 정도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든 PST 파일을 저장해야 되겠죠? 자, 10분의 1로 크기를 조정할 때 들어가는 메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여기에 체크가 돼 있죠? 자, 이 체인 모양이 체크가 되어 있을 땐 한쪽 사이즈만 조정하셔도 나머지가 종횡비에 맞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클릭해 놓고요. 위쪽을 400을 40으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OK 눌러줍니다. 10분의 1 크기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Save As를 통해서 답안을 전송할 경로. 어디요? 내 PC 문서에. GTQ 폴더를 열어줍니다. 이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가 되면 파일 닫고 다음 문제 풀이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3번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풀이할 예제인데요. 3번 문제에서는 어떤 제시 조건이 있나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효과에서는 배경색을 지정을 할 거고요. 자, 레이어 확인해 보면 백그라운드에 배경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이미지는 혼합 모드를 적용하고 오페시티, 불투명도도 활용해서 그림처럼 이렇게 합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 적용된 이미지 두개 보이시죠? 자, 필터를 적용한 후에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합성되도록 레이어 마스크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보정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정 영역에 클리핑 마스크로 이렇게 자르기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효과는 총 4개가 적용이 될 텐데요. 그 중에 2개는요, 화면처럼 워프 텍스트를 적용해서 변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글자의 크기, 그리고 글자의 색상에 대한 설정도 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쉐이프를 활용한 방법인데요. 자, 쉐이프 크게 3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 중간,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는데요. 자, 여기에도 레이어 스타일과 함께 오퍼시티, 불투명도도 적용되어 있고요. 그중 하나의 쉐이프는 복제해서 변형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진행해 볼까요? 문제 3번, 포스터 제작에는요, 1급-7번, 8번, 9번, 10번, 11번의 이미지를 활용을 할 텐데요. 각각의 이미지는 전체 선택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선택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자, 단위는 픽셀로 맞춰주시고요. 자, GTK 포토샵 1급 3번과 4번은 파일의 원본 이미지의 크기는요, 600에 400픽셀로 설정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 설정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화이트 설정해서 기본 설정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Ctrl R 해서 눈금자 표시하시고요. 그다음에 격자도 여러분 표시해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 백그라운드에 배경색 지정하겠습니다.
풀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값을 샵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경색을 불투명하게 채워넣을 때 Alt 누른 상태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배경색을 100% 불투명하게 빠르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단축키 알아주시고요. 자, 여기에 1급다시 7번 이미지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저장을 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인 파일은요, 여러분이 임의 장소에 임시 폴더를 만들어서 이곳에 해당되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수시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하고 모든 작업이 완료됐을 때 파일 저장 규칙인 JPEG과 PST로 저장을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Shift 누르면서 모서리 좀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옵션 바에서 W와 H 사이에 체인 모양을 클릭하면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크기 조정됩니다. 네, 그래서 W나 H 문자 위에 마우스 오버하고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은요, 이렇게 종횡비에 맞춰서 여러분이 크기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원본을 보시면은요. 자, 레이어 1에 혼합 모드, 하드라이트 80%, 오페스티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레이어 패널 클릭하고요. 노말 눌러서 하드라이트 클릭하시고요. 오페스티는 8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1급-8 이미지를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A, 컨트롤 C로 모두 복사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이 이미지 또한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를 조정한 후에 출력 형태와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맞춰줍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필터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저장이 안 되면 포토샵이 연산을 하다가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할 거고요. 자, 필터에 거의 모든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시된 필터는 러프 파스텔입니다. 거친 파스텔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계 러프 파스텔 클릭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레이어 패널을 클릭하고요.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입니다. 자, 왼쪽은 선명하고 오른쪽 경계 부분은 흐릿하게 처리해서 아래쪽 레이어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합성되도록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됩니다. 직사각형의 흰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때 여러분은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레이어 마스크 적용할 땐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고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으로 설정한 후에 옵션 바에서 확인하시고요. 리니어, 선형,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멀, 오페시티는 100%를 지정해서 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이 드래그의 길이 방향에 따라서 화면에 적용되는 레이어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반듯하게 진행할 때는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11 이미지에서 필요한 이미지 부분만 선택해서 가져올게요. 사각형으로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화면 배율 줄여서 이렇게 전체 보이게 해주시고요. 렉탱귤러 마키 툴은요, 사각형 영역으로 선택할 때 주로 쓰는 건데, 옵션 바에서 뉴 셀렉션인지 확인하시고, 패더가 0픽셀이어야 테두리가 번지지 않고 명확하게 선택됩니다. 자, 드래그해서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드래그하는 대로 선택하시려면 스타일은 노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옵션 바에 적용비 고정하는 아이콘을 눌러놓고, W나 H 수치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베벨 앤 엠보스와 아우터 그로우 효과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완성된 이미지에서 참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교재 내용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너 베벨 100%, 사이즈는 10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는 사이즈 5픽셀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저는 레이어 스타일 복사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 눌러서 해당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건다 알고 계시죠? 자,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 야채 그루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울토마토 이미지는요, 그릇 하단 부분에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비교적 녹색과 붉은색 계열은 명확하게 배경과 구별이 되어 있지만, 이 그릇 모양은요, 보시면 뚜렷하게 명도 차이가 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펜 툴을 사용해서 선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할 때는요, 펜 옵션에 패스를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은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릇 이미지를 따라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드래그. 첫 점은 여러분 클릭만 하시고요. 곡선은 드래그. 자, 곡선이 연결이 돼서 유연하게 될 때는요, 적당한 위치에 고정점을 위치시키고요. 드래그를 통해서 곡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Alt 눌러서 방금 드래그한 고정점에 클릭하시면 한쪽 핸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펜드론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패스가 완료된 후에도요, 컨트롤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얀색 화살표 모양이 있죠. 자, 이 도구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같습니다. 자, 펜툴 작업하실 때, 진행 중일 때 컨트롤 누르시면 바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 패스로 선택한 영역을 선택으로 바로 전환해 줍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왜 따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요, 명확하게 구별이 되기 때문에 제가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일 때 드래그해서 그리듯이 선택 범위를 확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브러쉬 크기는요, 키보드의 대괄호, 왼쪽, 오른쪽 대괄호 활용하셔서 범위의 크기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선택 도구는 이렇게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 하나로만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강점을 지니고 있는 선택 도구들 잘 응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선택 범위 넓히는 거는 그냥 Add to Selection으로 쓰셨고요. 자, 선택해서 빼주는 거는 키보드의 Alt 눌러주시면 기존 선택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작업할 때 여러분 속도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겠죠? 네. 브러쉬 크기, Alt, Shift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Shift는 선택 영역에 추가인데요. Quick Selection은요, 자동으로 선택 영역에 추가로 옵션이 확장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열려있는 게 있었네요.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자, 크기랑 방향 바꿔주셔야죠. 컨트롤 T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로 가로로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른 채 조절점의 모서리를 드래그해서 종횡비에 맞게 가로 세로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쉬프트는 마우스 떼기 전까지 꾹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자, 키보드와 마우스 동시에 사용하실 때 마우스를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걸로 해주셔야지 종횡비가 끝까지 유지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십시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레이어 스타일 보시면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체크되어 있고, 이너 섀도우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레이어 스타일 붙여넣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그릇 하단에 어때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부분만 레이어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조금 확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밝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어때요? 퀵 셀렉션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범위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 해당 레이어에서 이 하단 부분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자리에서 레이어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에딧 메뉴에서 카피를 누른 후에 자, 붙여넣기 할 때, paste in place로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고요. 자, 우리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 중에 Ctrl J 알고 계시죠? 네. 자, Ctrl J를 써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자, 단, 아래 레이어에 이펙트, 레이어 스타일까지도 어때요? 여기에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불필요한 레이어 스타일은요, FX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클리어 레이어 스타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 이미지를 가져올게요. 네. 자, 컨트롤 A,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네. 일단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하시는 게더 편리할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에서는 해당 레이어 바로 위쪽에 겹치도록 배치하시고요. 경계 부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쏙 들어가죠? 잘려진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Move 툴을 사용해서 위치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실 거고요. 컨트롤 T 해서 크기 다시 한번 맞춰주고 배치도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필터 적용해야겠죠? 자, 여기는 드라이브러쉬 필터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필터 적용 전에 저장해 주시고요. 자, 필터 메뉴 클릭해서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필터 이름도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티스트계 드라이브러쉬 클릭하고 OK를 눌러서 필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이제 앞쪽 붉은색 토마토를 선택해서 색상 보정을 녹색 계열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보정 효과가 포토샵은 굉장히 뛰어난데요. 자, 일단 레이어에서 이 토마토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퀵 실렉션 툴을 사용해서 토마토 이미지, 앞쪽에 있는 토마토 이미지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의 과육 부분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네. 선택해서 해제할 땐 Al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이미지 보정은요, 직접적으로 현재 선택된 이미지에 보정할 때는 이미지 메뉴의 Adjustment Hue Saturation을 사용하겠지만, 자, 이건 그리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나중에라도 편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자, 이미지 보정하는 조정 레이어를 따로 층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 레이어 패널의 하단,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면은요, 여기에 Hue Saturation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속성 패널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 속성 패널에서 여러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두색 계열로 조정을 해보죠. 자, Properties에서 Colorize, 색상화에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Hue 값을 먼저 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Saturation도 같이 조정하시는 겁니다. 네, 색상 보시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선 Hue는 90, Saturation은 70 적용을 했습니다.
빨갛게 익었던 토마토가 다시 푸릇푸릇하게 바뀌었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상 보정까지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쉐이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쉐이프 상태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쉐이프에 색상 값이 있는 것은 휠 컬러를 적용을 하시는 거고요. 자, 지금 건강식재료 세미나 아래쪽에 있는 말풍선 모양은요, 여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고, 어때요? 오페스티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죠. 상단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장해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커스텀 쉐이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크 버블스. 클릭해서 보시고요. 제시된 말풍선 모양을 선택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종횡비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자, 취소하고 컨트롤 Z에서 취소하신 후에 다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렸고요. 자, 제시된 조건 한번 볼까요? 원본 이미지 다반 파일 참조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펙트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이펙트를 보지 않더라도 이제는 아, 여기는 이너 섀도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체크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안쪽 그림자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값 나옵니다. 왼쪽 컬러 스톱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오른쪽은 흰색이네요. 자, 흰색이나 검정일 때는 바로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색상의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은 아래 스타일과 앵글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나비 형태 그려보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합니다. 네이처 확장해서 보시면 버터플라이 나비 있습니다. 자, 종횡비에 예민한 쉐이프들은요, 드래그 할때 쉬프트를 눌러서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색상 값을 참조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F0입니다. 복사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실력 형태 참조해서요. 크기와 배치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는 오페시티 70%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 70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J 눌러서 현재 나비 모양을 하나하나 복제해 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고요.
위치, 크기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프트 누르면서 크기 종횡비에 맞춰서 조정하시면 되겠고요. 네. 맞춰주시고, 여기에서는 흰색. 더블 클릭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랍쉐도우 확인하고 진행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그림자 효과 적용하실 때요, 앵글 옆에 있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태양광선의 위치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때요? 그림자도 다 바뀌겠죠? 그죠? 아침 그림자, 정오 그림자, 저녁 그림자 다르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앵글과 다르게 여러분이 설정을 별개로 해주실 때는 여기 유즈 글로벌 라이트의 체크를 해제하고 앵글 값을 적용하는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볼륨 모양 찾아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웹이라는 폴더 확장해서 보시면 볼륨에 해당되는 모양 있습니다. 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줍니다. 여러분, 눈대중으로 하지 마시고요. 비율, 원래 저장되어 있는 비율대로 조정하실 땐 반드시 쉬프트 누르면서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색상은 검정. 정색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은 어때요? 그래덴트 오버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수가 있죠? 네, 그래덴트 오버레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더블 클릭해서 색상, 그래덴트 오버레이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 클러스터값 적용하시면 됩니다. 300 지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간은요, 네,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양 끝의 컬러가 똑같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리면요. 자, 기존의 색상이 똑같은 컬러스톱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선택하시고요. Alt 누른 후에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동일한 컬러스톱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시간 단축에 유용한 팁입니다. 자, 그리고 색깔 방향 확인하시면서 스타일과 앵글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쉐이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문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일단 건강식재료 세미나 글자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트로크에 드랍 섀도우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효과의 기본 설정은요. 도듬 30포인트. 자, 한글일 때 스트롱으로 지정하면 훨씬 더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라덴트 오버레이일 때는 색깔은요, 어떤 색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타입툴로 클릭하시고 글자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레이어 스타일도요? 교재 내용 참조하셔서 진행하십시오.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이제 아래쪽에 글자. 자, 두줄 입력이고 중앙 정렬입니다.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글자의 속성은요, 바탕 23포인트 스트롱하고, 자, 센터로 정렬을 해주십시오. 센터 텍스트 클릭해서, 자, 키보드에 엔터 쳐서 두줄 입력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리하기는요, 더블 클릭. 자, 단어 빠르게 선택할 땐 왼쪽 버튼 따닥 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빠른 선택 가능합니다. 이 글자의 크기는요, 30pt로 조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웝 텍스트는요, 라이즈 상승 25%로 적용해서 글자의 변형을 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에 대한 설정은 계속 문제에서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자 효과 변형이 적용된 문자 효과 진행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하지 마시고 클릭해서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두줄 입력에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에리얼 볼드 22 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글씨의 색상 따다닥 해서 글자 칼라는 이곳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한 글자 색상의 코드값 옵션 바에 텍스트의 컬러 지정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웝 텍스트를 지정해서 변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웝 텍스트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회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글자에 대한 완료를 해 주셔야 돼요. 키패드에 엔터 치거나 옵션 바에 V 체크하시면 글자에 대한 완료가 되겠고요. 자, 다시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 프리 트랜스폼의 T가 되는 겁니다.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을 땐 캐릭터라고 해서 문자 설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트랜스폼이 됐을 때 옵션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회전 값을 바로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요. 마이너스 24도 입력했습니다. 자, 위치 맞춰주고 엔터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스트로크. 글자에 보시면 스트로크 테두리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 픽셀 아웃사이드 9F3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스트로크에 하시고 컬러값 지정하셔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단에 제시된 문자 효과. 네. 이 부분에 대한 설정도 교재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저장 규칙에 따라서 두 개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Ctrl S를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자, 격자와 안내선 화면에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Save As를 통해서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할 겁니다. 어디에? 내 PC 문서. 그리고 GTQ 폴더에 파일 형식을 JPEG로 설정하시고요. 저장 눌러줍니다. 이때 옵션의 퀄리티는 8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첫 번째 저장 형식에 맞춰서 저장했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클릭하시고요. 두 개의 링크가 연결되어 있을 때60 입력하면 하이트 40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오케이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파일에서 Save As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실 거고요. 저장 경로는 어디예요? FPC 문서에 GTQ 폴더를 찾아서 여기에 저장하시면 문제 3번은 저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K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예제는 화면과 같은데요. 4번 문제에서는 그림 효과에서 6개의 이미지를 활용한 혼합 모드,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활용, 레이어 스타일, 그리고 필터 적용도 두 군데 되어 있고요. 색상 보정 효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효과는 4개 출제되는데요. 그 중에 2개는 문자의 변형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펜 도구를 활용한 모양을 만들고요. 여기에 패턴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세 종류를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4번 문제의 크기인 600에 400픽셀,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백그라운드 컨텐츠 등 화이트로 설정을 합니다. 이때 단위 먼저 픽셀로 맞춰주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빼놓고 같이 진행할게요. 컨트롤 R을 눌러서 화면과 같이 눈금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자, 에디트 메뉴의 프리퍼런스에서 가이드 앤 그리드 앤 슬라이스에서 여러분 그리드 격자 간격 맞춰주는 거는 저희 교재에서 진행하는 거는 그리드 라인 에브리는 100픽셀, 서브 디비전스는 1로 설정하고 이미지와 구별되는 밝은 컬러 설정해서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지에서 눈금자 보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격자를 같이 표시해 놓고 작업 진행하시면 레이아웃 설정할 때좀더 정확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격자 보기 해주고요. 작업 진행하죠. 자, 12번 이미지를 배경색이 적용된 작업 화면에 적용을 해줄 거예요. 자, 배경색은요. 툴 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에 제시된 배경색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6자리가 입력이 되는데요. 반복되는 두 자리씩 해서 축약해서 FFCC66인데요. FC6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세팅된 포그라운드 전경색을 단번에 100% 불투명하게 채우는 단축키는 Alt-Delete입니다. 그리고 1급-12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완성된 작업물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정도 같이 해보죠.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정하실 때는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거나 안쪽 더블 클릭해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에서 합성 모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 모드는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노마를 눌러서 제시된 다큰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진행할게요. 저장은 여러분이 이메일 경로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임시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문제번호 4번이죠. 이렇게 저장하시고요. 저장은 여러분 수시로 하시되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다가 배치한 다음에 저장, 필터 적용 전에 저장, 적용 후에 저장 이런 식으로 수시로 저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미지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세 번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레이어 썸네일 옆에 하얀색 직사각형이 생성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시작해서 남겨질 쪽으로 드래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인지 확인하시고 위에 옵션바에서도 리니어 그라디언트 모드는 노말, 오페스티는 100%인지 확인한 후에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위로 드래그해서 자연스럽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반듯하게 또는 45도 각도로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보시면 하얀색 직사각형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검정에 해당되는 실제 이미지는 많이 지워졌죠? 그리고 흰색은 남겨져 있고 중간에 회색 단계는 농도의 명도 따라서 남겨진 정도가 다르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고요. 1급 다시 13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도 컨트롤 T를 누르고요. 바로 크기와 배치를 여러분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이미지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변형을 완료한 이후에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해 주십시오. 자, 필터는요, 거의 모든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필터 보시고 정확하게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드라이 브러쉬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이때도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레이어 마스크 추가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첫 번째 버튼 누르셔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십시오. 자, 시험지 제시 조건에 따라서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또는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해서 합성을 했고요. 자, 이제 1급 다시 14번 이미지를 여시고요. 자, 여기에서 필요한 이미지만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주변 이미지와 형태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이럴 때는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브러쉬의 크기는요, 키보드의 대괄호, 오른쪽 대괄호는 점증적으로 커집니다. 왼쪽 대괄호는 점증적으로 작아집니다. 자, 동그라미, 브러쉬 크기 확인이 안 됩니다. 할 때는 캡슬락에 불이 들어있나 확인하시고 캡슬락을 눌러서 꺼주십시오. 네, 자, 그런 다음에 자, 확대해 가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가 담겨져 있는 바구니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실 거고요.
전견 선택을 하실 때는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퀵 셀렉션 툴은요, 보시면 한번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옵션에서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가 자동 체크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선택에서 빼야 되는 일부가 생겼다라고 하실 때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옵션 바에서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네.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격자를 참고해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야겠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스타일은요,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효과입니다. 75% 지정하시고요. 사이즈는 7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색상 부분은요, 밝게 빛이 나는 효과에 흰색 또는 아이보리 계열로 설정을 해서 최대한 유사하도록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도 적용이 되어야겠네요. 네. 드랍 섀도우 선택하시고요. 오페시티 75를 설정하고, 앵글은 90도.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와 사이즈 크기는 5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미리 보기 프리뷰에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시면서 작업 이미지 확인하고 최대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사다리 형태만 선택해서 가져오면 되겠죠? 네. 자,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때는 배경을 선택하고 어떻게 선택을 반전하는 방법이 있죠. 자, 이럴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는 매직 원드. 자동 선택 도구입니다. 자, 자동 선택 도구에서 상단 옵션바를 보시면 여러분 이 톨러런스는 허용치, 허용 오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때 이 인접이라고 하는 컨티규어스의 체크 해제를 할 때랑 그렇지 않을 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클릭한 지점에 유사한 컬러를 이 톨러런스 수치를 바탕으로 선택을 해주죠.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흰색 부분은 계속 Add to Selection으로 선택 추가를 해야 되는데요. 다시 컨트롤 D에서 선택 해제하고 컨티규어스 인접 해제한 후에 다시 한번 동일한 지점을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여기에서 Add to Selection 하지 않아도 배경색, 클릭한 지점과 동일한 흰색 부분이 사이사이 다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미지에 따라서 이 선택 옵션은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elect의 Inverse 선택을 반전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로 가져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 하시고요. 쉬프트 누른 채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할 거고요. 자, 여러분 보니까 그림의 방향이 다르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하시면 가로로 뒤집기 기능이 가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네. 자, 이제 여기에도 필터 적용할 거예요. 자, 필터 클릭하시고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텍스처라이저, 텍스처화를 선택할 거예요. 아래쪽 텍스처 확장하고 마지막 텍스처라이저 클릭합니다. 보통의 경우 오른쪽의 옵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 부분의 설정을 달리 해줘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시고요.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베벨 앤 엠보스의 스타일은 대부분 이너 베벨이 되겠습니다. 네, 업. 방향은 업해서 튀어 올라오는 요철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사이즈는 5픽셀을 적용을 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미지 보정 및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이미지 1급-16을 오픈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복숭아 나무 이 열매 일부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펜 툴을 사용하실 텐데요.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옵션에서 패스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이때 이 옵션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바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과 리셋 올 툴스가 있습니다. 해당 툴만 리셋하겠느냐,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 리셋하겠느냐. 저는 모든 툴의 옵션을 초기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패스. 그리고 상단에 이 연산 부분을 보시면은요. 익스크루드 오버라이핑 쉐입스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리셋하면 물론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펜툴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펜툴은 직선을 따실 때는 쉽지만 곡선을 딸 때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 처음에는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해서 곡선 따주시고 Alt 눌러서 곡선의 방향 점을 없애주십시오. 자, 드래그 하시고, 다시 Alt 눌러서 먼저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드래그해서 곡선 유지해주시고, 드래그. 방향 전환하실 땐 한쪽 핸들을 삭제하셔야 됩니다. Alt 눌러서 작업했던 이 정점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펜 옆에 모양도 잘 주시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점을 전환하실 때는 반드시 드래그 후에 먼저 찍었던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서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저는 시간 강의상 미리 따놨어요. 네. 자, 패스가 완료가 됐다는 것은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마지막 점이 한 바퀴 돌아서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닫힌 패스입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패스로 따진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불러집니다. 이때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하고요. 크기 조정하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 좌우가 뒤집혀져 있죠? 플립 호리젠탈 클릭해서 완성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변형을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장 여러분 수시로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안쪽에 광선 효과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이너 그로우를 선택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이너 그로우 내부 광선 클릭해 줍니다. 오피스티는 75로 설정하고요. 사이즈는 7픽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아이보리 계열 밝은 색으로 지정하고, 그런 후에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란색 계열로 색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색상 보정을 해야겠죠? 네. 그러자면 어때요?
위쪽에 복숭아 열매 부분만 선택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 도구, 빠른 선택 도구,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선택이 됐죠? 네. 자,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면은요. 자, 여기에서는 색상 보정을 할수 있는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Hue Saturation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속성, Properties가 활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Colorize 색상화의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자, 색조는요, 여러분 보시면, 색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런 색깔을 얘기합니다. 여기 스펙트럼 상에서 여러분이 근접한 색깔이 되도록 조정을 해주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색 계열이니까 이 노랑 부분에서 조정하실 거예요. 네. 50하고요. 세츄레이션은 80을 지정해서 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일부 영역이 선택되어 있을 땐 이렇게 조정 레이어의 마스크 부분을 보시면 나머지는 검정이고 선택된 열매 부분만 흰색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레이어는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1급 다시 17번 이미지를 열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실루엣 처리되어 있는 검정색 나무 모양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명확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직 원드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도 검정하고 흰색 부분에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컨티규어스 체크 해제하시고 검정색 나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검정을 단번에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C 누르시고요. 작업 화면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쉬프트를 누른 채 크기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쉬프트는 끝까지 눌러주시고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신 후에 쉬프트는 나중에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성 형태 참조해서 크기 조절하시고 위치 조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미지는 레이어 스타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이 복숭아 바구니보다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요, 레이어 패널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는 방법도 있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레이어 2보다 아래로 나가면 내려가면 보이지 않죠? 네, 위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앞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합니다. 자, 단축키 외워두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장해주시고요. 이제는 모양 생성하고 변형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쉐이프 도구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툴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요.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색상은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지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색상 코드를 설정하실 땐 컬러 피커 띄운 다음에 흰색이면 왼쪽 상단 모퉁이 클릭하면 F가 6개 흰색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트로크, 획은 없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레디우스는 모서리의 둥근 정도를 얘기합니다. 수치가 클수록 많이 둥근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5픽셀로 설정한 후에 화면 왼쪽 하단에 드래그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때 보시면은요. 왜 화면에 일부만 보일까요?
약간 나무의 실루엣을 순서 정렬하기 위해서, 정돈하기 위해서 저희가 뒤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상에 보시면은요, 선택된 레이어, 최근에 작업한 레이어 바로 위에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앞으로 가져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오른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맨 위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하시고요. 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스트로크 획이 적용되면 되겠습니다. 자, 맨 위쪽에 있는 라운디드 렉탱글 선택하고 FX 눌러서 스트로크. 단색이 아니고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사이즈는 2픽셀 지정할 거고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우시고요.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색상 0F3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은 966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색깔의 배치를 보시고요. 여기에서 스타일은 리니어 0을 지정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돋보기 모양을 찾아서 둥근 사각형 왼쪽에 겹치도록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작업을 완료하실 땐 엔터를 쳐서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 모양에 기본 모양이 없을 때는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자, 레거시 쉐입 앤 모어를 클릭합니다. 올 레거시 디폴트 쉐입을 클릭해서 확장한 후에 돋보기 형태는요, 설치 검색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웹을 확장해서 살펴보시면 여기에 돋보기 형태 있죠? 네,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그려주실 텐데, 이때도요, 여러분, 옵션에 보시면, 쉐이프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아까 모든 툴의 옵션 값을 초기화, 리셋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신 후에 컨트롤 누르고 이동 가능합니다. 쉐이프를 선택할 수 있는 패스 셀렉션 툴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어때요? 면 부분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X 눌러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컬러 피커에서 F96을 입력을 해줄 거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CF0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라데이션 방향을 여러분 보셔야겠죠? 그죠? 네, 앵글 지정해 줄 텐데 0도를 지정해서 색깔의 좌우 방향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드랍 섀도우도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이 같을 때는 드랍 섀도우 클릭하고 OK만 하셔도 되겠어요. 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 도형과 함께 메뉴에 해당되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형태가 어때요? 글자와 쉐이프가 세트가 돼서 이렇게 세 개가 반복이 되고 있죠. 네, 글자의 속성은 같습니다. 다만 쉐이프의 중간 색깔만 다를 뿐이죠. 네, 자, 이럴 때는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요. 위쪽에 농장 소개와 함께 커스텀 쉐이프를 먼저 만들어서 이두 개의 레이어를 복제한 후에 아래쪽에 이동해서 각각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씨 수정하고, 그리고 어때요? 여기 커스텀 쉐이프의 필 칼라 부분에 옵션을 달리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공통적으로 작업이 되는 것들은 레이어 복제라는 걸 활용해서 수정해 주시면 굉장히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에도 일일이 따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정확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겠죠? 네.
이제 모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anners and Awards를 클릭해서 확장을 하도록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세 번째 배너 3을 클릭합니다. 네. 자, 그리고 위치를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형태가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려주시고요. 이때는 여러분 쉬프트 누르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린 다음에 레이어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게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75, 90, 그다음에 디스턴스와 사이즈는 각각 5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이미지가 살짝 비치도록 오페시티에서 80%를 설정해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맞춰주셨고요.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시고요. 화면에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옵션 바에서 폰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폰트 이름을 바로 입력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네, 크기는 17 지정하시고요. 한글 폰트를 조금 더 뚜렷하게 표시할 때는 스트롱을 지정하고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은요. 300 지정하시면 330000 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텍스트가 미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농장 소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 입력해 주시고요. 이때도 컨트롤 키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 도구로 바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자, 농장 속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은요. 스트로크가 되겠죠? 스트로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단일 컬러이기 때문에 필 타입은 컬러로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는 2픽셀입니다. 컬러 클릭하셔서 지시된 컬러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어때요? 아래 두 개가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 레이어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자, 레이어에서 아래 배너 31과 농장 소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선택하실 땐 쉬프트 누르고 레이어 제목 클릭합니다. 동시에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그리고 컨트롤 J를 눌러주겠습니다. 컨트롤 J는 레이어 복제의 기능입니다. 레이어 패널 보시면은요, 이렇게 배너 31 카피, 그 다음에 농장 속에 카피라고 해서 복제본이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컨트롤 누르고요. 키보드에서 아래쪽 방향키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레이어 보시면은요, 두 번째 카피이기 때문에 카피 2라고 해서 뒤에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은 방법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이제, 어때요? 글씨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호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띄어쓰기 안된 글자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체험 안내, 그 다음에 교통 안내.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동 도구로 체험 안내와 함께 있는 이 버튼 모양, 이 커스텀 쉐이프를 선택합니다. 네. 자,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 직접 하셔도 되겠고요. 팁 하나 알려드리면, 이동 도구의 옵션에서 보시면 오토 셀렉트라고 해서 자동 선택에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 작업 이미지에서 바로 클릭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이 바로바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한 기능이죠. 활용하시고요. 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영문 입력 모드로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펜 도구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한 후에 패턴 정의해서 패턴을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무 형태를 그리고 패턴 적용할 텐데요. 자, 완성 이미지 보시면은요, 나뭇잎 부분은 색깔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나무 줄기 부분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펜 도구를 활용하는 거지만 펜과 함께 기존의 쉐이프 도구를 활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 형태 그리기 위해서 타원 도구를 활용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을 선택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에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래그해서 타원을 그리실 텐데요. 이때 쉐이프인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이 타원을 크기가 다른 타원을 여러 개 그려서 작업을 진행할 텐데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져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옵션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프로퍼티스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레이어에서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자, 옵션 바에서 컴바인 쉐입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려진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를 이렇게 겹치도록 서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레이어에서 타원 형태가 그려지면서 서로 겹쳐서 최종적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때 크기 다시 설정하실 거면 Ctrl T 눌러가시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서 출력 형태와 유사하도록 타원 형태를 겹쳐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할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레이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이어에 보시면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옵션 바에서 보시면은요, 컴바인 쉐입이라고 해서 레이어 하나의 레이어에 여러 형태를 그릴 때 모양 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완료된 후에는요,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모양 병합 고속 요소라고 합니다. 모양을 하나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쳐졌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지정해 주시면 그림자 효과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방법으로 해서요, 나머지 나뭇잎의 형태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본에서 가져와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결합된 형태죠. 자, 순서는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괄호 눌러서 위아래 순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무줄기 부분은요, 여러분 기존 도형을 합쳐서 그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펜툴을 활용해서 그리실 텐데, 이때 옵션에서 쉐이프 설정인지 확인하신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보시면은요, 여러분 펜툴 사용하실 때, 여러분 펜에 처음에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다시 Alt 누르고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드래그. Alt 누르고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전환을 해서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 부분도요. 시간 관계상 원본에서 가져다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시고 순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 셀렉트 선택해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모양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은 곡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방향 점이 다른 곡선을 연결하거나 또는 곡선 후에 직선 그릴 때 먼저 드래그했던 점에 Alt 누르고 클릭한다는 거그 부분만 잊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이 나뭇잎 부분에 나뭇잎 두 가지 색깔의 나뭇잎이 들어가 있는 패턴, 반복적인 무늬를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선 새 도큐멘트를 열어서 작업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자, 도큐멘트의 크기는요, 여러분, 눈금자와 격자 참조하셔서, 크기 가늠하셔서 패턴이 구성되어 있는 기본 크기를 새 도큐멘트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에 50픽셀, 72픽셀 per inch, RGB 컬러 8비트 지정하시는 건 똑같고요. 다만, 백그라운드 컨텐츠 부분에 트랜스페런트를 지정해서 투명으로 설정하셔야지 지정된 패턴 외에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아래쪽 나뭇잎의 색상이 비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 굉장히 작은 도큐멘트가 열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이제 패턴으로 지정할 두 개의 모양을 여러분이 찾아서 그려주시면 돼요. 모양이 다른 두 개의 나뭇잎을 찾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를 클릭합니다. 자, 나뭇잎 형태는 보통의 경우 네이처 부분을 열어보시면 여기에서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뭇잎, 4라고 되어 있는 설정을 지정하시고, 자, 종횡비에 맞게 모양을 그리실 때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할 겁니다. 바로 이동해서 보실 때는 컨트롤 T 누르셔서 이동도 가능하고 크기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패널 클릭해서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색상을 바로 지정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그리신 후에 색깔을 지정하시는 게더 편리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결과물 확인하시면서 회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5도 입력해서 나뭇잎 형태 회전하여 배치해주면 됩니다. 엔터를 다시 한번 눌러서 패스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나뭇잎 형태 선택하십시오. 자, 그리고 드래그 할때 쉬프트 눌러주세요. 처음부터 쉬프트 누르시면 동일한 레이어에 그려질 수도 있어요. 자, 색상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 해서, 자, 이 부분도 회전하겠습니다. 옵션 바를 보시면 컨트롤 T를 했을 때 변형의 설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115도로 회전해서 자,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배치하셨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패턴 정의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Define 패턴 클릭합니다. 자, 패턴의 이름은
나뭇잎이라고 해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십시오. 네, 자, 패턴 정의가 됐고요.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험 문제 유형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세 개의 레이어의 색상이 다른 나뭇잎이 있죠. 보시면 이큰 나무 형태 이세 개의 레이어의 패턴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서 보통 하나의 레이어에 패턴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선 선택을 다중 선택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에서 엘립스 1, 2, 3가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 범위로 끌어내 줍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냐? 투명을 제외한 색상이 들어간 부분을 빠르게 선택하는 거죠. 자, 이 방법으로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누르고 클릭했더니 동시에 선택되지 않고 어때요? 그때마다 선택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동시에 선택한다 할때 생각나는 키보드는 뭘까요? 네, 쉬프트겠죠? 네, 그러면 컨트롤과 쉬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 자, 엘립스 1, 2, 3를 자,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선택이 이렇게 원하는 형태로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레이어 선택하시고 새 레이어 만들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Create a New Layer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레이어의 이름은요, 패턴이라고 구별되기 쉽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곳에 패턴을 적용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필 클릭합니다. 자, 콘텐츠는 패턴인지 확인하시고 가장 최근에 적용한 패턴은 맨 나중에 적용이 됩니다. 맨 끝에 있어요. 선택해 주시고 노멀 100% Preserve Transparency 체크 해제한 거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주면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 불투명도 적용된 거 확인되시죠? 자, Opacity는 70%입니다. 자, 선택 Ctrl D에서 선택 풀어주겠습니다. 패턴의 Opacity는 레이어 패널 상단에 7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모양 안에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해주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이때도 이제 패턴이 적용된 레이어가 이 나무 줄기 부분보다는 더 아래쪽에 배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맨 위쪽에 배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누르셔서 아래쪽으로 단계적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 입력하고 왜곡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는 horizontal type를 선택해서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먼저 복숭아 따기 체험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된 문자 복사해서 사용할게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을 합니다. 옵션 바에서 제시된 속성, 궁서 35포인트 정하시고요. 자, 여기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입력을 해주시고 바로 문자를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프 텍스트 클릭해서 스타일은요. 아크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대화상자 너머로 이동 도구일 때 이렇게 이동 가능한데 아크의 일반적인 구분인 형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휘어집니다. 마이너스로 휘어야지 아래쪽으로 휘어진 상태가 되겠죠? 네,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0%를 적용을 해줬습니다. 자, 오케이 눌러주시고 위치 맞춰주신 후에 레이어에서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의 하단 FX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3픽셀이 되겠고요. 색상은요.
63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체크 표시와 함께 오른쪽에 설정이 바뀌는 걸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색상 코드 입력해 주시고요. 자, 세 단계로 색깔이 적용되어 있어요. 보통은 두 개만 있죠. 추가하실 땐 클릭하시면 컬러 스탑 추가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OK를 누르시고 색상 방향 리니어 0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자에도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영문 글꼴 타임즈 뉴 로만입니다. TIM 입력하시고 아래 완성형이 나와 있을 때 여기에서 타임즈 뉴 로만 볼드 선택해 주시면 빠른 설정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 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글씨의 색상.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워프 텍스트를 클릭해서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볼록하게 변형되어 있는 형태죠. 아크 어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밴드는 60%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스트로크를 지정하시면 되겠네요. FX 눌러서 스트로크. 이 픽셀이고요. 색상은요. 교재 색상 코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때요? 회전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인되시죠? 네,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으면 컨트롤 T는요, 글자 속성에 대한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완료하신 후에, 키패드 엔터 치고 완료한 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왼쪽 하단에 글자 입력합니다. 네. 자, 속성 보시면 도듬 14포인트 지정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글씨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일 때는 여러분 0, 6개 입력하지 마시고요. 자, 이 컬러, 커다란 정사각형의 왼쪽 하단 모퉁이, 오른쪽 하단 모퉁이 클릭하시면 0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색상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에 제시된 효과는 여러분 보시면 이제 그 스타일에 대한 설정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테두리 부분에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데 어때요? 여기 색깔이 단일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완성 형태에서 스트로크 지정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로크의 두께 2픽셀 지정하시고 리니어 0도 일때 왼쪽 컬러 색상값 더블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지정해 주시면 이 부분의 색상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 형태 해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됐으면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문제의 저장 규칙이 있죠. JPEG과 PSD 두 번의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JPEG의 크기는 600에 400픽셀입니다. 자,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서 Save As로 갑니다. 파일 형식 클릭해 줍니다.
여기에서 JPEG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답안을 전송할 경로, 내 PC에 문서를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연습할 때도 GTK 폴더 만들어 놓고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JPEG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JPEG은 옵션이 있습니다. 퀄리티는 8을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든 PSD 저장을 하겠습니다. 60에 40.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로 왔습니다. 링크가 되어 있을 때 한쪽 수치만 입력하면 나머지도 비율에 맞게 조정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답안을 전송할 경로, 내 PC 문서에 GTK 폴더를 열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 4번 완료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